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독정리 쌀 참새입니다. 오늘은 참새가 오디로 오디주, 또 오디청, 그리고 오디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오디를 한번 물에 살짝 씻어냈어요. 주변에 불순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씻었어요. 그럼 지금부터 오디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디주는 당근주 30도 이상짜리와 오디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설탕도 넣는다고는 하는데 저는 설탕을 넣으면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. 제가 담궈서 마셔도 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와 당근주로만 술을 담가 봅니다. 당근주의 4분의 1 정도는 덜어내 병에 담아두고요. 그 자리에 이렇게 오디를 넣으면 돼요. 오디가 물이 검은색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금방 오디 물도 우러나고 오디를 다 담고요. 오디 부분까지 다 담아야 돼요. 이 산소 접촉하는 부분을 없게 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뚜껑을 꼭 막아서 한 3개월 정도 뒀다가 안에 있는 오디를 빼서 다른 병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. 보세요. 4분의 1 정도 오디가 들어가 있어요. 벌써 금방 했는데도 오디 물이 우러나고 있죠? 위에 살짝 뜬 것도 있네요. 산소와 접촉하는 부분을 좀 막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오디는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죠. 더군다나 술에다가 오디를 넣어서 한 잔씩 좀 마신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피부 미용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디주 만들기 간단하죠?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보관했다 드시면 좋겠어요. 오디 3kg, 원당 3kg, 그리고 소독된 유리병, 병 입구를 막을 천과 고무줄이 필요합니다. 오디 3kg와 원당 3kg를 함께 부어 섞습니다. 이렇게 잘 설탕과 버무려서 하지만 저는 오디 주물러서 설탕을 좀 녹인 후에 씁니다. 참새는 매실청을 담글 때도 큰 다라에 매실과 설탕을 넣고 진액이 우러나면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은 다음에 거의 한 90% 정도 녹았다 싶었을 때 그때 항아리에 담거든요. 오디도 이처럼 주물주물해서 설탕이 어느 정도 배합이 된 다음에 많이 녹았죠, 설탕이? 이런 상태에서 넣어서 담궈 놓으면은 더 빨리 발효도 되고 또 진한 액도 더 얻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래서 참새는 이렇게 주물러서 보세요. 많이 녹았죠? 예, 더 달콤한 맛도 더 우러나올 것 같아요. 국자로 하나하나 떠서 담으려고 하니까 너무 깝깝하죠. 그래서 대접을 갖고 와서 담았습니다. 병 입구가 넓으면은 담기가 편하겠죠? 이렇게 담고 병이 또 워낙 크고 또 제가 오디가 많은 관계로 이만큼 한 번 더 주물러서 담았습니다. 오디청 담그기도 쉽지요? 네, 맛만 먹으면 뭐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술과 다르게 오디청은 산소가 통할 수 있게 천으로 덮어놔야 돼요. 그리고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. 저는 2019년 6월 12일에 만들었다고 표기해 놨어요. 다음은 오디주스 만들기입니다. 저는 이 오디주스를 갈아서 여기에다가 꿀을 첨가해서 먹기로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오디 국물 보이시죠? 이 국물은 오디 씻을 때 떨어진 물입니다.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 넣고 씨까지 곱게 갈리도록 갈아줍니다. 이렇게 몇 번씩 갈아서 물통이나 어떤 그릇 용기에다가 담아놓고 드실 때마다 꿀을 첨가해서 드시면 좋아요. 또한 샐러드, 요즘에 상추나 야채, 채소 많이 나오잖아요.
거기다가 샐러드로 뿌려서 드셔도 좋답니다. 저는 이렇게 컵에다 한 잔 먹어봤어요. 이렇게 오디 주스까지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. 참새 내 방앗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갈아 놨어요. 이렇게 해서 한 잔씩 돌려 먹으면 맛있겠죠? 여러분들께서는 드실 만큼만 갈아 놓으시고요. 나머지는 지퍼백에다 해서 얼렸다가 이렇게 갈아 드셔도 좋아요. 오디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 나오는 계절 과일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렇게 오디 청과 오디 주 또 오디 주스 세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제철에 나오는 과일, 과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어떠셨나요? 유익하셨나요? 정보에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